기업의 혁신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국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왜냐하면 이제 그 아주 엄중한 국제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너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극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잘 아시지만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초고대 생성형 언어 모델의 등장이고, 이것은 사실 원래 그 AI 법안, 유럽이 추구하던 AI 법안에서는 고위험군에도 분류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 때문에 아예 새로 범주를 만들어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초고대 생성형 LLM을 따로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진은 그런 굉장히 오랜 기간의 그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로 올해 초에 드디어 EU의 유럽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률로 발효가 된 인공지능 법안의 발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가지는 흥미로운 지점은 그 EU만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작년에 미국 행정부 행정명령을 통해서 EU가 공공적 그 맥락에서 사용될 때,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 그것이 지켜야 될 굉장히 강력한, 거의 EU 법안과 내용상도 상당히 유사한 법안을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확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요즘에 기업들을 만나봐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처럼 이제 그 규제 적대적이기보다는 지금 그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사회가 보다 거기에 잘 적응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제가 내용이 좀 많은데 좀 그 빠르게 그 쟁점들을 짚어보고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말을, AI 윤리라는 말을 썼는데, 개념적으로 우리말의 윤리라는 개념과 국제 거버넌스에 사용되는 에식스라는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훨씬 이제 누가 봐도 당연히 따라야 될 도덕 규칙이나 원칙을 지칭하는 데 비해서, 영어 에식스는 뭐 약간 긴 얘기인데 그 그리스의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갖는데, 핵심은 각 사회마다 조금씩 문화적, 역사적 전통들 때문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도덕 규범이나 규칙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추어 나가면서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과정 전체를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식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얼핏 들으면 AI 같은 첨단 기술의 윤리가 왜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단순한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의 그러니까 그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021년 채택한 AI 윤리 권고의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윤리와 잘 그 결부시키지 않는 교육, 리터러시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AI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중에 폐기까지 그 whole life cycle이라고 하는데, 전 주기적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텐데,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걸 실천하고 실제로 더 좋은 인공지능,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 전체 윤리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역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른 글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종류의 지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할 때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척척 해내는데,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거나 엄청 지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도 별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상식이라든가 유비추론 같은 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물은 인간이 보기에 분명히 똑똑한데, 지적인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인간의 의식적 경험과는 다른 기본적으로 계산, 컴퓨테이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미래에 우리가 택할 그 현명한 선택들과 굉장히 큰 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인공지능 그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기술 선진국만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저개발국은 이 인공지능 기술 일종의 리프로깅, 그러니까 도약 기술, 중간에 기술 발전의 단계들을 다 건너뛰고 바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그 발전을 굉장히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안 기술을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그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들도 엄청나게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그분들도 윤리적 개발, 윤리적 그 원칙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진입장벽이 되는 그런 방식에는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 논의에서 윤리적이지만 부자 나라들만 윤리적일 수 있는 그런 비싼 비용이 드는 방식 말고 좀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윤리 원칙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넘어가서 훨씬 더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작년에 그 블레츠니 파크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회의, 그리고 올해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한 AI 그 정상 회의에서 그 정상들만 모여서 혹은 그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현재 AI의 그 연구 개발과 활용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빅텍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AI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 가능성들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제 일종의 선언, 커미트먼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어떤 걸 뜻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규제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혁신을 져야 하니까 없어야 된다라는 단계를 지나서서 만약에 규제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그 규제가 그 각각의 그 기업 행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상 가능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방식으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AI와 관련된 국제 글로벌 가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AI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 담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AI 윤리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증,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산업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잠재력과 그것의 위험성들을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련된 사안의 참여 과정에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인 통찰력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죄송합니다. 여러 논의들이 인공지능의 신뢰 가능성이나 안전성을 넘어서서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에 주목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환각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허위 정보나 기만 정보, 아예 속이려고 작정하고 만드는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손쉽고, 특히 이미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이미 다수 나와 있습니다. 그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상원 청문회가 두 번 열렸는데, 처음 청문회는 주로 이제 정치적 과정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문제점에 주목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덜 우리나라에 보도가 된 두 번째 청문회, 그 마이크 저커버그가 이제 나온 청문회인데요. 저기서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부모들이 뒤에 나와서 이제 지켜보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의원들이 계속해서 저커버그에게 당신 회사에서 이런 그 유해한 콘텐츠나 이런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몇 명의 직원이 있는가 묻는데 저커버그가 계속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궁하니까 그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서 이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중에서 그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더 커질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별로 얘기 안 되는 부분은 이중사용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인공지능 자체의 원래 개발된 목적 하에서는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이래서 굉장히 좋은 목적의 아주 무해한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을 약간의 그 변형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독성 파라미터 값을 0에서 1로 바꾸기만 해도 인류가 여태까지 구경도 못했던 엄청난 독성 물질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듀얼 유스 문제라고 합니다. 이중 사용의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특히 그 군사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주목들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탈숙련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도 자동화 기술의 일종이고, 모든 자동화된 기술, 자동화 기술은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들을 없애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외우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탈숙련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교육 맥락에서 탈숙련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은 요약도 너무 더 잘해주고, 대학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그 ChatGPT 가지고 숙제 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긴 글을 읽고 요약하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하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교육에서 맞춤형 학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그 위험성, 교육에서의 위험성에 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인공지능이 일반 인공지능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도 그 인공지능 학계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거리여서 일단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탈숙련과 관련된 문해력 저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그 철학책에서 똑같은
똑같은 사례를 두고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플라톤 대화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파이드러스라는 데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이제 플라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문자가 얼마나 나쁜 기술인지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문자의 발명도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외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말하면서 굉장히 약간의 그 굴곡들을 줘가면서 그 내용들이 항상 풍부해질 수가 있었고 기억력이 좋았는데 문자 때문에 다 망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두고서 완전히 서로 다른 그 주장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기술 옹호론자들이나 낙관주의자들은 이거 봐라. 문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류 문명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중요한 거를 옛날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플라톤조차도 이렇게 비판한 거로 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수용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사실 조금씩 지나면 문자처럼 누구나 다 쓰고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기술일 테니까 일단 중요한 건 수용성을 높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또 정반대로 문자가 분명히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신기술의 장점에만 주목하고 이 소크라테스가 본 것처럼 그것이 잃게 만드는 우리의 소중한 어떤 가치들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문해력이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코릴레이션 수준인지 아니면 인과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는 혜택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부터 우리가 잃게 되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저는 이 입장 차이 자체와는 좀 다른 제3의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대안적 접근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경제학자인데요. 아세무그루라는 경제학자가 최근에 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실증적으로 수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잘 보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이 정말로 뛰어나게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그러면 그 기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술로 인해서 인류가 보편적인 복지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걸 보장한다. 답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럼 차이가 뭐냐? 아까 그 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혁신적 기술이 나왔을 때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잘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혁신적 기술 혜택들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일반 대다수의 인류에게는 오히려 생활 조건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사례도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 잘 연구가 되어 있는데 농업입니다. 농업은 그 전에 농업이 도입되기 전에 비해서 생산력을 수십 배까지도 순식간에 높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고고학적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농업이 등장하고 나서 이 뼈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훨씬 더 노동도 많이 하고 많이 휘어 있고 다치고 일찍 죽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 뼈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는 금방 짐작하시죠. 이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시키거나 아니면 노예 노동을 시키거나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인여들을 자신들이 누리면서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와 하는 그런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고 그 전기의 보급이 대표적인데 전기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당시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를 네트워크로 전국에 깔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 전기의 혁신성이 개별 가구들에서 그 복지 혜택 복지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는 지금 사실 우리가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전기인데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세무그루는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의 경우도 당연히 그 기술의 혁신성 때문에 인류 복지 혜택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최근에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주가가 막 수백 배가 갑자기 올라가고 뭔가 부가 그 집중되는 현상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실업이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일순간에 직업을 잃지는 않겠지만 빈부격차가 악화되는 방식으로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농업의 발명만큼이나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렇게 파괴적 혁신 담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혁신을 하되 그 혁신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굉장히 종류가 다른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생산적으로 협업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도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물류창고에 가면은 그 물건들을 그 굉장히 장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그 옮겨오는 일은 로봇이 맡고 있지만 실제로 그 물건 하나를 집어서 그 물품 구매 내역과 대조하고 이제 택배 상자에 넣는 일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그 다른 영역에서 특히 기계와 인간이 다른 영역에서 강조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연구가 좀 되어 있는데 그 자동화의 역사에서 이런 인간과 그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단순히 기계가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체한 경우입니다. 그 키오스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매장에서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거나 더 안락해지거나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판매원의 노동력을 그냥 키오스크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죠. 우리가 다 누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서비스를 하니까 그렇다고 커피값이 더 내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의 그 대체로서의 자동화 기술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인간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이 단일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들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그런 증강으로서의 어그먼테이션으로서의 자동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대에서 이제 바코드를 도입해서 훨씬 단위 시간 내에 처리 속도를 높인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 자동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할 텐데 그 방향 중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되도록 인간이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는, 증강되는 그래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파이로스의 사례에서 그 양쪽 그 극단적인 생각과 좀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초를 케인즈의 빛나간 예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케인즈가 1920년대, 케인즈는 잘 아시죠? 엄청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똑똑한 경제학자가 20년대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몇십 년 내에 우리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케인즈가 왜 틀렸을까요?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다음 세탁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미국의 그 일반 가정에 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에 보편적으로 도입된 게 20년대, 30년대, 1920년대를 꼽습니다. 그때 많은 기술 비평가들은 이제 세탁기가 도입돼서 세탁에 필요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확 줄어들면 그 덕분에 그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한 예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을 10시간 걸려서 하지만 1시간만 하면 9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실제 그 기술사학자 루스코안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세탁기가 대중적으로 도입된 다음에 가사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사람들이 세탁을 더 자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세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옷은 한 2주쯤 입었거든요. 속옷도 대충 일주일 정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탁이 쉬워지니까 세탁을 훨씬 자주 하고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사노동 시간을 늘린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로 간 것 같은데 여기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그 기술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그 앞에 두 사례 모두 사회나 사람들이나 문화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대로 있다고 놓고 기술만 10배 빨라지거나 기술만 10배 더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겁니다. 케인즈도 그렇게 한 거죠. 지금 하는 일보다 기계가 도입되면 생산성이 한 20배쯤 증가하면 15시간만 일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세탁기 사례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사용 패턴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효과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열광하거나 모든 기술을 항상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양쪽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쓰이는 민주주의입니다. 아마 토론자분께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의 그 인공지능의 해는 당연히 그 기만 정보나 허위 정보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페리클레스라는 그리스 정치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양한 견해들을 사려깊게 살펴보고 장단점들을 따져보고 좀 더 바람직한 견해들로 판단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그냥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고 다 얘기하게 하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정확한 올바른 답을 찾아갈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성립할지 않을지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낙관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허위정보가 그렇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참을 찾아서 그 참을 갖다 강조하는 소셜 플랫폼 같은 걸 새로 만들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그런 플랫폼들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장려하는 어떤 문화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 되게 그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굉장한 콘텐츠도 찾아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그 유튜브에 있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공학적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이 갖는 폐해들은 역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폐해들을 지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가 억지로 그 유튜브를 보라고 했냐 모든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 선택을 구별하고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 선택은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저 국어서전에도 나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그 행동 가치들을 일관적인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그걸 방해하기보다는 바람직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정답이 미리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라는 답을 내기보다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을 개인적 수준, 사회적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문해력을 확장된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회에 도입하고 활용할 때 민주주의적 가치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옥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청중 여러분들이 좀 질의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 보시면 거기에 질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질문 요지를 적을 수 있는 질문지를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작성해 주시고 청중 질의 시간에 저희 진행 요원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튜브 지금 채널을 통해서 이게 그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도 댓글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서 연세대학교 강정한 교수님께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요. 토론 시간은 뭐 한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언어를 보면서 토론을 못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위기.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민주주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방해 정도가 아니죠. 아까 전 세션에서 양극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이상학 교수님께서 반향적 효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저는 저 두 개의 책으로 종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책은 클레이 셔키라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가 우리나라 번역본은 이제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라는 그 되게 좋은 번역 제목인데요. Here Comes Everybody라는 책을 써서 그러니까 웹 2.0 시대에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얘기했고요. 그 아래 책은 마누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시대 3부작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 두 번째 책인데요. 정체성의 힘, 원하시면 정체성 권력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두 책을 합쳐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몰려든 주체가 다 원자화된 혹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개인들이 아니라 Here comes every social identity.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는 앞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 성 정체성, 젠더, 그 다음에 인종, 종교,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태도나 심지어 식습관이라고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세계에서 소위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체성을 알게 돼서 과연 다양성이 증가하고 톨러런스나 포용력이 증가했는가? 사실 결과가 반대로 나왔죠. 그걸 이제 흔히 탈지칠 사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탈지칠 사회는 굉장히 왜 도래했느냐 하면은 글쎄요, 웹 1.0 시대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그 월드와이드 생겼을 때 이제 정보의 바다라고 불렀는데 왜 바다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과부하를 줄여줘야죠. 그럼 웹 2.0 시대에는 온갖 정체성이 폭발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도덕적 감수성의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 알고리즘,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신 에 따라서 이제 유유상종의 공간을 찾아서 편하게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게 디지털 부족주의라는 표현도 쓰고요. 정체성 정치라는 표현도 쓰고 선거 퍼플리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저 중에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 별로 없죠. 예전에 우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를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politically correctness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미덕이었고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줄여서 PC라고 부릅니다. 저거는 긍정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페미니즘도 비슷하죠. 페미니즘을 페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저희가 이제 줄임말을 쓰면은 그냥 단순히 줄임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좀 약간은 냉소적이고 폄하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줄임말을 쓰면 이게 이제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이제 탈실 사회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가 제가 원전 연구했던 원전을 밝혀놓긴 했는데 전 제가 참여했던 연구고 다소 전산학적이라 저거를 보신다고 해서 이게 더 잘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관련된 부분, 제가 사회학자로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져온 거고 저게 뭐냐면 네이버 포탈 뉴스를 저희가 열심히 네이버 들어가서 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 저희가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매크로를 돌렸다고 의심이 되는 기사의 수를 세션별로, 그러니까 기사의 종류별로 가져온 겁니다. 중간에 회색으로 한 번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매크로를 돌린 걸로 의심되는 댓글이 그런 기사의 수가 굉장히 뛰는 저 까만색이 뭐냐면 당연히 정치예요. 정치 기사가 매크로를 돌린 정황이 가장 컸고요.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의 소강 상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때예요. 그 이전은 정치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많은 정치 기사에 매크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장관
후보들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다시 한번 매크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라앉았다가 뭐 첫째는 기술적으로 이제 정렬 방식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튀었었다가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매크로 불어온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저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만히 보시면 저 정치에서 뛰기 전에 앞쪽에 보시면은 정치가 저렇게 매크로가 돌아올 의심되기 전에 주로 의심이 됐던 영역은 정치가 아니라 파란색 엔터테인먼트 연애 세션이고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팬덤입니다. 팬들이 내가 지지하는 혹은 응원하는 특정 셀럽이나 누구에 관련된 기사에 좌표를 찍고 동시에 가가지고 특정한 집단행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한 다음에 심지어 최소한 논리적 의미에서도 팬덤 정치라는 건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18년 최근도 아니죠. 19년 가면 매크로가 돌아간 정황이 거의 제로죠. 저게 그러면 이제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이 굉장히 깨끗해졌느냐 그 뜻이 아니죠. 그냥 황폐화돼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저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간 게 어디냐?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죠. 특정 세력이 검색어의 양 자체까지는 영향을 미치긴 힘든데 시간을 정해놓고 동시에 특정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 2위가 뭐였습니까? 조국의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 뭐 저 말뜻을 몰라서 검색어를 친 건 아니죠. 심지어 그러니까 저 세력조차도 이게 뭐지라는 검색어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세력 있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거를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댓글이 저렇게 되니까 댓글 정렬을 없애버렸고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저렇게 되니까 급상승 검색어를 없앴습니다. 네, 공론장이라고 불릴 수 있고 사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공론장도 아니죠. 근데 이제 황폐화가 됐고 팬덤 정치가 연속화가 돼가지고 다음은 어디 차례인가 좀 궁금해요. 남은 공론장 역할을 한 데가 있으면 거기도 황폐화되지 않을까 라는 근데 뭐 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저희가 기자혐오라는 걸 공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득권이고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를 혐오한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탈진실 시대에 사실이 나와도 사실적인 기사가 쓰여도 보통 물타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냐 저 그래프 해놨을 때 아유 기레기가 기레기 했네 이걸로 시작을 해요 보통.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자혐오를 어떻게 멈출 건가 그 기자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그거에 관한 기사를 또 쓰면 또 사람들이 안 믿겠죠. 기득권 소화한다고. 근데 어쨌건 간에 저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 시대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긍정적으로 변할까? 부정적으로 변할까? 저는 별로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좀 가로를 쳐봤는데 생성형 AI는 시간이 갈수록 무엇의 생성에서 무엇의 생성으로 넘어가는가? 텍스트의 생성에서 멀티모달의 생성,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 소리가 결합된 형태로 최근에 이미 그 GPT-4.5가 그런 결과물을 생성하기 시작했는데 훨씬 생동감 있고 우리의 감각이 달라붙어서 탈진실적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정보의 생성에서 이야기의 생성으로 넘어가고요. 이야기의 생성에서 서사의 생성으로 넘어갔는데 그 서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회적 정체성 중에 특정 정체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경험하는 세상. 나에게 커스터마이즈 되어갖고 주어진 서사가 주어진다면은 훨씬 더 설득하기 쉽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x2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보통 정보라고 하면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경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 네 가지 조합 중에서 보통 팩트체킹이라는 건 이제 서사만 존재하는 루머가 과연 어떤 통계적 경향성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향성만 있는 데이터만 있는 상태인데 서사가 없으면은 그게 전 사회적으로 근거로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데이터가 생산된 서사가 뭐냐라는 것까지 밝히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가설적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패턴이 있다고 보면 여기 그래프의 산정도에서처럼 이제 노력할수록 성공한다라는 게 주요 통계적 경향성입니다. 근데 저게
어떤 이유에서건 서사가 없으면 별로 저희한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웃라이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어떤 유튜버가 열심히 얘기하면 구독자가 될 수 있죠. 반대편에서 무지하게 노력해도 왜 우린 성공할 수 없는가를 그럴듯한 서사를 입으면 저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저거를 만약에 언론이 퍼나르면 제3자 시민들이 보기엔 아, 세상은 노력 안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하고 노력했는데도 성공 못한 사람을 이루어진 세상이구나라고 믿기 시작하면 실제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상학 교수님께서 이제 문해력 교육 말씀하셔서 저도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가설입니다. 학문적으로 별 근거가 있진 않아요.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문해력 발달 단계에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어학. 근데 이제 그 이상학 교수님 발표에 근거에서 말씀드리면은 소크라테스보다는 좀 플라톤적인 건데 나중에 목독의 수준까지 발전된 문해력이 굉장히 문명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코딩, 그 다음 이미지나 그래프 이제 아마 최종 발달된 단계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진정성에 근거한 공감까지가 문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여기 진짜 맞춤법이 말도 안 되게 틀린 예들이 쭉 나와요.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 침해라고 해놨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를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예, 그렇게 돼 있고, 진짜 고리타분한 성격이를 고리따분한 성격이라고 활용 점점을 찍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아무리 맞춤법을 못해도 저렇게 진짜 멋있게 맞춤법을 틀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실이긴 해요. 왜냐면 저건 다 있었던 사례를 지금 하나의 카톡 화면으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학문해력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무슨 디지털 문해력이나 AI 문해력을 키운다는 게 그렇게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탈진 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요. 2023년 메리엄웹스터요. 다른 사전이지만 오덴틱. 진실성이나 진정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저게 선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포스트 트루트의 반대 개념이나 극복의 대안으로서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흔히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튜링 테스트라는 게 인공지능에 진짜 성공했냐 아니냐를 대화를 해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느냐 라는 거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입장에서 이제 특히 AI의 튜링 테스트는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자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정성이 없겠죠. 좀 더 테크니컬하게 저는 저기 아까 그 허위 정보와 뭐였죠? 번역어로 기만 정보. 그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을 생성의 AI는 구분을 못해요. 그냥 환각으로 저희가 퉁치고 있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생성의 AI 산업계에서도 사실 카톡에 진짜 많은 텍스트가 있거든요. 저 텍스트를 활용했는데 왜 성능이 별로 안 좋을까? 안 좋다기보다 한국어 성능도 챗GPT와 비슷할까? 지금 보시지만 텍스트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학, 문해력부터 높여야 데이터의 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민주주의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연구자로서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위키서베이라는 거는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그린 정책을 수립할 때 저렇게 밸런스 게임처럼 뭐가 더 좋냐라는 투표를 하면서 저기 녹색 버튼을 만들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 중에 좋은 걸 다시 올려갖고 투표의 대상으로 삼고 그랬더니 그 중에 8개가 시민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저런 반응형 기술 같은 거는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꼭 긍정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MIT 미디어 랩에서 미국의 자율주행차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저런 식의 서베이를 했어요. 탑승자의 조건과 보행자의 조건을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당신이라면 탑승자를 희생시키겠냐 아니면 보행자를 희생시키겠냐 고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플랫폼에 참여를 했고 결과를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 경기운에 비춰서 노란색 우리나라 평균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을 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이제 사회적으로 윤리라는 게 사회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저런 것들이 사회의 윤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저런 학습의 기반에서 자유주의자가 다닌다면 사실은 윤리적 판단 기준이 없이 그냥 문제의 소재를 최소화하려고 달리는 거기도 하겠죠. 마지막인데 이건 좀 상상이긴 한데 GPT-4가 작년에 3월에서 6월 세 달간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떼왔는데 민감한 질문에선 대답을 안 한대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사회적 서베이 자체에 대해서 의견 여론조사 자체에서 대답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이제 오픈AI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같은데 어떤 증강 민주주의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저걸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냥 직접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GPT가 내가 GPT를 쓰고 GPT가 나에 대해서 잘 학습했다면 그냥 서베이도 대신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GPT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무슨 결과를 내놓는지 나중에 나의 진짜 응답과 비교해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심지어 하기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밭대 권기석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의 5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AI와 과학기술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발표자분과 토론자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크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환시켰다.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AI 기술이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정치 과정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미시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이 정치 과정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 게 이제 그 Chat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엄청난 그 노하우들이 지금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코파일럿이나 이런 그 플랫폼에 직접 연결을 통해서 AI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히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이메일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AI가 작성한 선거 캠페인 메일이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또 지지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그룹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주는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이제 부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오히려 가짜 뉴스를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또 이 반대 반응으로 또 가짜 뉴스를 더 재능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화돼서 이 경쟁 관계는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그 토론자께서 위키 서베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과학 기술과 또 이 정보 기술 또 AI의 발전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양 있는 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수렴이 되고 또 AI를 통해서 이들이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현재의 어떤 정치 상황을 평가하는 그러한 지능에 있어서 상당히 기존보다 강화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래서 이러한 지능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네이버 다음으로 빅테크 기업으로 기업이 이제 이런 지능적으로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성향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자 말씀하셨듯이 이 AI가 결국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증기, 전기, 전자, 이제 AI 네 번째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고용 악화를 통해서 이 양극화, 불평등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대량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이것을 분석하고 또 맞춤형으로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생산이 돼서 제공이 되는 배달이 되는 뭐 이런 활용 방법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그 데이터의 그런 관리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위기 또한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의 그 추천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알고리즘 대체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자유 영역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AI와 과학 기술이 정치 과정,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는데 반대로 또 민주주의가 AI를 과학 기술을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결국은 어떤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결국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특정 그룹이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힘에 대한 우리가 통제라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민주주의 가치하고 반대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또는 이런 그 AI 이를 아주 그 유용하게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의 그런 그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우리가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지정 토론자신데요, 한규영 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신문사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의 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이상욱 선생님의 발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사점과 통찰을 주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민주주의와 AI인데 AI와 민주주의 부분인데 조금 아까 일찍 와서 이렇게 이걸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아마도 10년 전이라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세대 갈등, 갈등과 통합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갈등에서 세대와 뭐 계층과 지역과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여, 민주주의에서 참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마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의 중요성, 민주주의에서 공론장, 그리고 이제 언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현영이었으면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그 2024년에 저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AI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앞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두 분 선생님께서 또 토론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거를 조금 보충하는, 예,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과 디지털 포럼이라고 하는 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 네 분을 뭐 현장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모시고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여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도구라고 보느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에 어떤 이용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대체로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디지털,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세상에 어떤 혜택을 줄지, 어떤 이로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지금 인공지능 이전에 소셜미디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상당히 뭔가 민주주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공론장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갈수록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드러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저명한 인지과학자인 게리 마커스라고 하는 분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허위 정보가 생성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어떤 공존, 상호 다른 의견을 가진, 차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시민들, 집단들 사이에 공존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의료정보, 특히 이제 의료정보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고 클릭을 통해서 그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정 정보,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비슷한 정보가 계속 뜨는 거죠. 그래서 광고 클릭을 위해서 사실과 상관없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생산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일부 사용자들에게 감정적인 고통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끝도 없는 자동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붕괴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최근은 아니죠. 몇 년 되었는데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꼭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체성의 과부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믿고자 하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걸러내서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탈진실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거짓이냐 진실이냐가 아니라 거짓이라도 각자의 신념과 정서에 부합하면 그것들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탈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미국 대선의 트럼프 당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이면, 사건의 이면에 탈진실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제도까지 권위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것이 외국의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국도 점점 이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직한 합법이 아니라 그 탈진실 합법, 그러니까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 추구라는 고된 길 대신에 진실 회피, 그 다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 탈진실 현상의 이면에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실 자체를 인지능력의 한계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지 과정에서 자원을 최소화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인지적인 특성에서 비롯되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처럼 양극화되고 분절화될 때, 그리고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굉장히 양극화될 때 탈진실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양극화된 환경에 그런 탈진실의 그런 어떤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이 첫 번째는 이제 빅테크에 대한 어떤 주제인데,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식별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빅테크들이 개발해서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요구이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이죠.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한계는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되면서 더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 시스템을 참고해서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빅테크 규제가 가지는 그런 한계들이 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규와 처벌을 강화해서 허위 정보를 걸러내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문제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외과 수술하듯이 도려내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안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 과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앞서도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정말로 일부 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탈진실의 토양으로 작용하는 양극화되고 분절을 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바꿔내는 것,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대안들로 지적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과거와 다른 것은 특히 의인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의 친구처럼 비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ChatGPT 그 4.5가 나오면서 이런 거의 사람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감정에 맞춰서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걸 써본 사람들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분노와 희노애락이 다 있고 또 어느 순간 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상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인간과 기계로 확장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기계가 의인화된 기계, 인공지능이 이런 관계를 파고드는 그 핵심적인 요인은 인간들의 고립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립과 외로움,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고립과 외로움을 인공지능 챗봇이 이렇게 오히려 의인화된 인공지능 챗봇이 굉장히 그 좀 강력한 도구로서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작년이죠. 심각한 기후 우울증에 빠져든 벨기에의 한 남성이 인공지능 챗봇 엘리자라고 하는 챗봇인데 기후 위기 대화를 나누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절망한 이 남자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서 그 이 챗봇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대화형 인공지능 그 챗봇이 그리고 의인화된 인공지능의 고립의 시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유대의 부재라고 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어떤 실제를 지우고 소외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인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가 지난해 6월에 기계 속의 환영이라는 보고서를 펴냈고 이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이 이렇게 이 보고서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형 말투,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쉽게 관계 맺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또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그 소비자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빅테크의 문제인데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빅테크와 관련해서 결국 빅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빅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이게 그런 그 빅테크가 소수의 대기업이 거대 기업이 이제 이런 개발을 주도하면서 이로 인한 이익은 사유화를 하는데 그런 그로 인한 위험은 사회화라고 있다고 하는 거,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그런 대안은 뭐냐?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더 많은 목소리들 참여를 통해서 이런 개발 과정에서
이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인간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역설은 이 공존을 위한 노력이 결국 공론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론장의 상당 부분이 또 이런 소셜미디어 빅테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답을 제가 이렇게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제가 그걸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뭐 쉽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점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의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상욱 발표자 선생님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특정 내용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발표자 선생님께서 조금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아까 발표 때 시간 때 좀 이야기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짧게 한번 리스폰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특히나 세 분이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뭐 특별히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경제학용어로 비용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서, 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집 근처에 그 공장에서, 조그만 공장에서 그 이제 하수구에서 시커먼 물이 펄펄 펄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나 나무 장면을 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규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공장은 당연히 그걸 그냥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처리해야 될 폐기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근데 그 굉장히 오염 물질이 하늘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강이나 하천 이런 걸 다 오염시켜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겠죠. 이제 그걸 마시거나 접촉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사회보험 형태로 치료비가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래 그 생산 고 수준에서, 그런 오염물질 생산 수준에서 뭔가 필터링을 하거나, 물론 비용이 들지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사회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법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 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저커버그 결국으로 억지로 사과를 한 그 장면에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유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낼 유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문제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세상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그런 그 콘텐츠들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아까 한 교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거거든요. 거기는 황폐화되고. 이제 그래서 이 사업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의 도덕적 결단을 요구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모든 그 SNS나 이런 기업들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콘텐츠를 관리함으로써 뭐 사람들이 죽거나 막 그 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본 AI의 특히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함의를 다루는 그 책을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나 뭐 딥페이크나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그 가짜고 말하자면 조작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시에는 조금 판별하기는 힘들지라도, 사실은 더 이제 심원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제 빅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그 기계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말하자면 시장의 흐름, 사람들의 여론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맨들과 정치인들이죠. 둘 다 하나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나는 이제 정치에서 더 많은 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이제 의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인공지능의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 소수자의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배제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향, 흐름, 어떤 취향, 선호도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면 점점 말하자면 그 사회 내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좀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우리가 SNS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모니터링 되는 거죠. 그 모니터링 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구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수집할 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민들의, 소비자들의, 이용자들의 행동 자체를 또 일정한 방향으로 수정시키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뭐 알고리즘, 그 추천 시스템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다른 이제 이런 점에서 이건 이제 민주주의의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큰 우려를 해야 될 만한 점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과연 이제 민주주의, AI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도 물론 많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AI가 너무 일방적으로 빅테크 지금의 주도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조금 그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아마 이 토론회가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이상욱 교수님의 발표와 세 분의 지금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그 청중 여러분들의 좀 질문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서 발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좀 힘 닿는 데까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가 좀 수합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손을 드시고 발언 신청을 하시고 어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분 손 드셨나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회 산하의 평화공공외교협력단에서 활동을 시작한 학부생 김채현입니다. 제 지식이 짧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가진 문제의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많은 정치 담론이 온라인에서 형성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e-democracy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기여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진실 시대가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현실 효과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는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정보 격차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각 허위 기만 정보가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 기술이 정착한 선진국과 중산층 이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이고 실제로 기술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곳에서 혹은 기술이 어색한 노령층이나 빈곤층 집단에서는 그 온라인 어젠다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도 부족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접하더라도 그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허위 정보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통한 민주주의 훼손에 특히 약자가 소외되는 현상에 AI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방향일지 부정적 방향일지 궁금하고 또 기술 부문은 이런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혹시 예,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다른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듣고 예 저기 손을 올리신 분 계신데요. 질문 듣고 이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공공 외교협력단 활동으로 여기 참여하게 된 노금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아까 맨 시작 부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프리카권 국가들이 인공지능이나 AI 교육에 힘을 쓰는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몇 주 후에 IT 봉사단으로서 해당 국가에 가서 인공지능과 챗GPT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자료 전반을 저희 팀원들끼리서 온전히 만들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인공지능이나 AI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주의해서 교육해야 한다라던가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질문은 AI가 정보격차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좀 그 해결 극복이라고 할까요? 정보격차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방안은 뭔가 하는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AI 교육 할 때 특히 좀 그 강조해야 될 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발표자이신 이상욱 선생님이 좀 두 번째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정보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기영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한기영 선생님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격차 문제는 조금 문제를 달리하면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AI가 인간을 대체 인간을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뭐랄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논의들이 많이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그 이쪽에서 가장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주된 논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저는 뭐 결국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답은 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 코딩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문해력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뀔 세상에 대한 어떤 좀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 밖의 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 직업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누가 더 고통을 받고 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로움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좀 굉장히 큰 그림의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자의 어떤 삶의 그런 뭐랄까 각자가 이렇게 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도와주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큰 문해력이 필요한 문해력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핀란드에서 인공지능 문해력을 국가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도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한마디 추가해요. 네. 근데 그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데요. 저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 있거든요. 사회과학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제 점점 어쨌든 이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코딩을 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그 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을 수 있지만 최소한 단기에 있어서는 기술 격차에 있어서 떨어진 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신기술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내고 또 그 격차를 줄이려는 기술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옥 교수님. 예. 네, 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그 뒤처져 있는 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 시킬 때는 그분들이 왜 인공지능 교육에 그렇게 열광적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그 교육 때 어떤 점에 주의하실지가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상당히 국토가 면적도 넓은 나라에 우리처럼 광케이블을 깔거나 그러는 것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굉장히 저사양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로보스트, 그러니까 잘 고장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기능들은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걸 위성통신을 하면은 그렇게 인프라에 큰 비용 안 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 내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너무 잘 깔려있고 인터넷 너무 빠르고 CPU 굉장히 센 거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들고 가기보다는 그 로컬한 맥락 내에서 그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교육이 뭐가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그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국제 논의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에서 그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그룹들이 자신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이렇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그 사용 경험에서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또 역시 또 그 로컬한 컨텍스트나 문화나 법률 같은 걸 좀 공부하셔서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구체적 긴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토론이나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꽤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컨대 중국이 특히 아주 뛰어난 그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폴리싱 경찰 치안 활동에 이제 활용하는 것 이런 게 과연 이제 장려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그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 그 법에 따르면 그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가 제 학교가 있는 부천시에서 그걸 도입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이제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도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항상 그런 기술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럴까 욕구는 있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치안 어떤 통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국경 통제 이민자 통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범죄자 추적이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럴 때 입사 때 이제 그 인공지능이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면 심지어
같은 것을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일단은 판별을 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많이 벌써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지금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또 더 조금 발언하고 싶으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또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질문지를 좀 주시면 저기 한 분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태성 교수입니다. 정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오류입니다. 안 틀리게 하는 것. AI가 안 틀리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속일 때, 가짜를 말할 때, 진실이 아닐 때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오류라는 것은 사물의 저 상대편,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본질, 이데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을 무오류라고 합니다. AI가 무오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혹시 강 선생님이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까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기영 연구위원님의 그 의인화 문제랑 좀 관련이 되는데 그 AI가 특히 생성의 AI가 보이는 것을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환각을 생산해냈을 때 그게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되게 알기 힘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소위 가짜뉴스라는 걸 구분할 때 아까도 그 이상학 교수님 발표 나왔습니다만 허위정보랑 기만정보를 구분하는 그 요인은 그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거든요. 기만정보 같은 경우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데 생성형 AI의 문제는 이 생성 AI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러한 오류를 생산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사실 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민주주의 버전의 튜링 테스트라고 하면은 그 진실성이나 오덴틱한 어떤 의도를 갖고 혹은 그런 오덴틱한 뭐 동기라고 할까요? 어떤 행위로서 이 정보가 생성됐느냐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생성 AI는 당연히 그런 진정성은 판별할 수 진정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의도를 갖고 혹은 안 갖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식의 무오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좀 환각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병리적 현상이고 이런 환각은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죠. 사람이 계속해서 라벨링을 하고 그걸 지도학습시키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특히 민감한 문제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갔느냐라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어부터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좀 사회적 용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질문지 들어온 거 특별히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아마 특별히 청중석에서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 중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하시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남은 시간은 10분 남을 예정된 시간에 대해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꼭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 강정환 선생님부터 마지막으로 그냥 다른 분 통어론이랑 질문 들으면서 떠오른 거 중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정보격차에서 보통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계층, 경제적 정보격차나 연령에 따른 노령층의 정보격차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노령층에게 되게 단순하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하면 동네에 키오스크를 쓸 일이 있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키오스크 쓸 일 없는 분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저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도 격차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지역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청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게 이 시대의 특징이고요. 저희는 지역에 거의 그러니까 소위 비수도권에 데이터가 잘 안 쌓여요. 어디 가서 핫플이 있으면 그거는 수도권 사람들이 여행 가서 인스타그램 찍는 젊은이들의 스토리지 그저 청년의 스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격차를 정보 격차에 들여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시간에서 환경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이 사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 분야고 글로벌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어떻게든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생성형 AI 돌리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고 환경 파괴가 된다라는 얘기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환경 부담이 크다는 게 지금 대충 합의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연동해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와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좀 교육 차원에서 뻘소리긴 한데 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도 중요한 게 행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행렬이 없어졌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안 본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우리말로 행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 제목이라도 행렬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생성형의 되게 파워풀한 면이 놀라운 면이 뭐냐면 원래 머신러닝은 비정형의 세상을 그 되게 차원이 높은 행렬로 바꾼 다음에 되게 단순한 정답을 얻어요. 근데 생성형 AI는 단순한 의뢰를 집어넣고 반대로 비정형의 세상을 보여줘요. 근데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이 생성된 비정형의 이 이미지에 숨어있는 행렬을 막 다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아까 그래서 제가 코딩이나 이것보다 수학이 앞에 있고 뭐 언어가 앞에 있고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런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정환 교수님은 지금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원래 학부는 수학과 출신이시죠? 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학자로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같아서 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한규영 선생님, 예,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아까 이제 무오류, AI가 무오류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이제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가로 안에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갈지를 일종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좋으면 사실 그 안에 훨씬 더 이렇게 오류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근데 과거에 대다가 오류와 편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것도 훨씬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논의가 결국은 AI가 그러면 상식과 가치를 갖출 수 있느냐, 가진 그런 AI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슈인데, 결국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인간 사회도, 인간이 내뱉는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도 인간 사회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공정하지 않고 차별적이고 이런데 인간 사회 데이터를 반영한 데이터가 과연 올바르고 그 다음에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그 AI의 오류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권기석 선생님 한 말씀 하고 발표자이신 이상욱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정환 교수님 학부가 수학과시고 이상욱 교수님 물리학과시고 저도 학부가 물리학인데요. 이 자리에 이공계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한테 너무 이 인문학이나 사회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그 기술을 전공하신 분하고 좀 더 인터랙션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욱 교수님. 예, 그 오픈 AI가 ChatGPT를 출시한 방식이 그 소프트웨어 산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좀 비정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뭐냐면 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그게 완료가 돼도 그 베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익숙한 사용자들한테 미리 조금 보여주고 문제가 있는 걸 다 찾아내서 그 버그 잡는다고 하죠. 그걸 일일이 다 고친 다음에 상당히 안정화된 다음에 내놓는데 이제 오픈AI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치고 나가야 되니까 뭔가 그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사실 베타 테스트를 충분히 안 하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베타 테스트를 상금을 걸고 했습니다. 이쪽에. 뭐냐면 오픈AI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우리 그 GPT의 그 문제, 버그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가 알려주면 그 버그의 심각도에 따라서 상금을 주겠다. 맨 처음에 이제 한 2, 3개월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픈AI가 그 경진대회를 하면서 이런 거는 절대로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가져와서 우리가 상금을 줄 수 없다라고 공언을 한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헐루시네이션. 왜냐하면 그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 그 ChatGPT의 그 백그라운드에 되는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에는 참 거짓을 판별하는 변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사실은 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고 맞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정말 박수칠 놈이 있으니까 그 아까 개발자 얘기를 했으니까 기술자 입장에서는 걔가 가끔씩 좀 틀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그건 버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술용으로 그걸 버그가 아니라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적 특징인 거죠.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기술적 특징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분들이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려고 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출시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규범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그걸 지킬 때 사실 민주주의적 가치가 훨씬 더 잘 그 살아나고 번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공기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인문사회 걱정 논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특징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사실 우리 저희들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청중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그 퍼포먼스에 감탄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제 우려들도 이제 드는 게 사실이죠. 어떤 인간을 대체할지 모른다라는 혹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을지 모른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당연히 많은 혜택들은 최대화하면서도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 쓰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살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논의가 이제 조금 윤리적 담론을 넘어서 이제는 권력 담론, 민주주의 담론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이 토론회는 사실 인공지능과 윤리, 규제에 관련된 토론회는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아마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라는 것을 키워드로 내건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선구적인 아마 논의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앞으로도 좀 그런 논의가 더 꼼꼼히 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청중석에 오랫동안 그 앉아계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